여러분은 임진왜란 당시 재상이었던 류성룡이 임진강에 다리를 건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의 역사학자 헐버트는 금속알자, 한글, 거북선과 더불어 류성룡의 다리를 한국의 4대 발명품으로 손꼽았다고 하는데요. 류성룡의 다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임진왜란 당시 재상 류성룡이 남긴 징비록에는 임진강에 놓인 다리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징비록에 묘사된 임진강 다리를 KBS 드라마 징비록의 한 장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배를 만들든 다리를 놓든 해보시오. 네, 그러면 두말 않고 한양으로 진격하겠습니다. 장군, 어느 세월에 배를 만들고 다리를 놓는단 말씀입니까? 다리를 놔보지요. 이걸로 부교를 만든다고요? 침렁 굴러본 등화줄을 길이와 너비를 맞추기 위해 계속 덧붙여 꼬았다. 그리고 이를 강 양쪽 기둥에 붙들어 매고 천여 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1m의 막대기를 등화줄에 꽂고 돌리자 늘어졌던 등화줄이 거짓말처럼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이 부교를 통해 조명연합군과 군수품, 대포까지 무사히 임진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셨는데 임진강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칙 15줄을 칙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묶어서 지그재그로 엮어서 계곡에 있는 흔들 다리. 영상만으로 임진강 다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류성룡이 쓴 초본 징비록의 원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 지그재그로 엮어서 저희 막 계곡 가면 있는 막 그 핸들 다리처럼 묶어내가지고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줄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꽂아서 그리고 그것을 회전하면서 어떻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류성룡이 직접 쓴 초본 징비록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초본 징비록을 수정 보완한 간행본 징비록의 원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행본 징비록에서는 막대기 길이가 세네 척에서 두세 척으로 다소 줄었고 막대기로 칡 동아줄을 뚫는다는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징비록은 기임진 부교사, 즉 임진강에 부교를 놓은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부교는 배의 부력을 이용해야 하지만 징비록이 묘사한 임진강 다리는 사실 부교가 아니라 조교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조교는 양쪽 언덕에 줄이나 쇠사슬을 건너지르고 거기에 의지하여 매달아 놓은 다리를 의미합니다. 강이나 바다에 놓는 다리를 부교라 통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성룡의 조교를 현수교 또는 사장교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교는 주탑에 연결된 주 케이블이 상판에 연결된 보조 케이블을 당기는 구조의 다리를 말합니다. 영종대교가 대표적인 현수교입니다. 사장교는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이 다리 상판을 당기는 구조의 교량입니다. 사장교는 교각과 교각 사이 가운데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으며 한강의 올림픽대교, 인천대교가 대표적인 사장교입니다. 류성룡의 조교는 현수교나 사장교와 유사해 보이지만 주탑이 없는 출렁다리에 불과합니다. 줄의 장력을 이용하는 출렁다리는 흔하기 때문에 류성룡이 임진강 조교를 오늘날의 현수교 또는 사장교와 같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류성룡 조교는 주탑이 없으며 교량의 양쪽 끝에 통나무로 앵커리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메인 케이블 15개를 고정하고 보조 케이블을 지그재그로 교차하여 바닥판을 구성한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류성룡의 조교와 가장 유사한 다리는 무엇일까요? 이곳은 원주시 소금산에 있는 흔들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케이블 위에 바닥판 모두를 올려두는 방식으로 길이 200m, 몸무게 70kg 기준의 성인 1,28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주 소금산 흔들다리는 동아줄 15개 위에 다리 바닥을 만든 류성룡의 조교와 원리, 규모가 가장 유사합니다. 줄의 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처진 줄을 당겨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케이블의 장력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네, 바로 턴버클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턴버클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교구입니다. 양쪽에 있는 줄을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턴버클에 막대기를 꽂아 돌리면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류성룡이 임진강에 놓은 다리는 1,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동아줄에 막대기를 꽂아 비트는 방식으로 줄을 감은 후 막대끼를 묶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 턴버클을 활용하여 와이어의 장력을 조절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징비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류성룡이 임진강에서 건설한 다리를 재현해보았습니다. 류성룡의 조교는 15개의 긴 동아줄이 다리를 떠받치는 중심구조입니다. 15개의 동아줄을 연결한 통나무는 두 개의 기둥에 튼튼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량의 앵커리지에 해당합니다. 15개의 줄을 양쪽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은 양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대기를 동아줄에 꽂아 돌리는 것입니다. 측 동아줄을 관통하는 부위가 턴버클에 해당하며 막대를 비틀어 감는 것은 턴버클을 돌리면서 줄을 조이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양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대기를 감아 줄을 조이고 나면 막대기끼리 묶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기들이 교차하여 빗살 무늬가 됩니다. 15개의 줄 사이에는 다시 가로들을 교차하도록 엮으면서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그 위에 갈대와 흙을 덮어 다리 상판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과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류성룡이 임진강에 가설한 다리를 복원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수학, 역사, 사회, 과학, 한문 등 폭넓은 교과 지식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징비록 원문을 분석하고 현수교, 사장교와 같은 현대의 교량 구조를 탐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익과 융합형 탐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징비록에 남아있는 그 기록들이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턴바클의 원리를 적용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막대기에 줄을 연결하고 그것을 비틀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통해 줄의 장력을 조절하였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다리의 고정 하중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류성룡의 다리는 한강 배다리와 같이 무거운 기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수험 준비로도 바쁜 고등학생들이 한문으로 된 사서의 행간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다리의 역학적 구조를 탐구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대견해 보이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류성룡이 만든 임진강 조교의 정확한 형태와 공법을 재현해낸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과기반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